오거돈 부산시장이 사퇴를 발표하면서 오전 시장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사업들도 줄줄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이는 등 정치권 안팎으로 파장이 큽니다. 차선영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 기자. 오전 시장의 사퇴를 불러온 미투가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오거돈 부산 전 시장 이 사퇴를 불러온 이 미투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이 지난해 미투 의혹에 휩싸였는데요. 이 10월이죠.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가 오 시장 미투 의혹을 제기했고 네네. 오 시장 측은 가세연 주장에 대해서 가짜뉴스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네네. 오 시장 의 강력 대응으로 사실상 이 사건이 묻혔는데 그런데 결국 성추행으로 불명예스러운 퇴진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산 성폭력 상담소에서도 피해자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앞서 보셨겠지만 이 부산 이 성폭력 상담소 실장이 직접 이 피해자 입장문을 대독했는데요. 피해자는 오전 시장이 기자회견을 하기 전 입장문의 내용을 이 사전에 확인하겠다는 의견을 수차례 타진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네. 기자회견도 예상치 못한 시간에 갑작스럽게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또 경중을 따질 수 없는 명백한 성추행이라고 밝히며 2차 가해를 멈춰달라고 말했습니다. 화면으로 잠시 보시죠. 사건 직후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무서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벌써부터 진행 중인 제 신상털이와 어처구니 없는 가십성 보도를 예상치 못했던 바 아닙니다. 이 모든 우려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 전 시장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그것이 상식이기 때문입니다. 잘못한 사람은 처벌받고 피해자는 보호받아야 한다는 너무나 당연한 이유 때문입니다. 네, 피해자 입장에서 오 전 시장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지금 총선이 일주일 정도 지났습니다. 그런데 네. 이번 사건이 총선 이전에 일어난 일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미래통합당에선 이번 사태에 대해서 입장문을 내고 이 성추행 시기가 4월 초라면 21대 총선에 들어갈 무렵인데 선거를 위해 숨기고 있었는지 이 청와대와 여권에선 알고 있었는지 이 만약 선거 기간에 문제가 나왔으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네. 하지만 피해자는 이번 사건의 경우 오거돈 시장의 성추행 사건이다. 이 총선 시기를 연관지어서 이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 정치적 계산과는 전혀 무관함을 밝힌다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잠시 화면으로 보시죠. 이번 사건과 총선 시기를 연관지어 이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정치권에 어떠한 외압과 회유도 없었으며 정치적 계산과는 전혀 무관함을 밝힙니다. 부산을 너무 사랑한 한 시민으로서 부디 이 문제가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지금 코로나 사태도 그렇고 네. 오전 시장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관문공항 이 사업에도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동남권 관문공항을 비롯해서 이 부산 전 지역을 돌며 부산의 대개조 해보겠다 이런 부산 대개조 사업도 밝혔고 네. 이 경부선 지하화 등 부산의 주요 현안 사업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상당 부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특히 이 동남권 관문공항 문제는 국무총리실 재검증을 앞두고 있고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이기도 했는데요. 네. 시와 지역 정치권이 손잡고 총력을 다했던 사업에서 오 시장이 빠지게 된 셈입니다. 네. 이와 함께 이번 총선에서 세석을 민주당이 어렵게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 부산시의 중장기 계획이 포함된 사업들에 좀 힘을 실어주기엔 조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특히 다른 이유도 아닌 미투 의혹이라서 일각에서 이 미투 의혹으로 사퇴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떠올리게 하는 이 충격적인 사건으로 이 정치권에서도 상당한 파장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의 입장도 좀 궁금하군요. 어떻습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이 부산 시당에선 이 사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분들에게 깊이 사죄드린다. 이 책임 있는 공당으로 고개 숙여 사죄한다며 이 자진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을 당
당에서 제명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와 함께 오 시장의 성추행 사건은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이 총선 전에 알았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오거돈 시장이 물러난 자리 공백이 생깁니다. 이 부분은 네, 그렇죠. 어떻게 됩니까? 네, 부산시장 재보궐선거는 내년 4월 7일 치러집니다. 네네. 1년가량 남은 셈이죠. 예, 한마디로 부산시가 1년가량 수장 없이 운영될 수밖에 없어서 행정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 상황입니다. 네네. 당분간은 변성환 부산시 행정부시장 직무대행체제로 전환돼서 부산시가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차 기자 수고했습니다.